1961년 10월 30일 소련 폭격기가 북극권의 외딴 섬을 향해 이륙합니다. 무게 27톤의 수소폭탄을 싣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폭탄의 제왕이라 불리는 차르 폭탄입니다. 그리니치 표준시로 오전 8시 33분 소련은 무시무시한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차르 폭탄은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3,800배나 강했습니다. 화염은 960km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됐고 충격파는 지구를 세 바퀴나 돌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만들어낸 최대의 폭발이었습니다.